2018년 8월 넷째 주 베델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4주 가정의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가을 베델 명랑 운동의 예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구, 족구, 배구 등 믿음, 사랑, 소망, 충성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예선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응원하여 한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9월 3일 당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개인과 포지만 경품도 준비되어 오니 얼바인 하이스쿨에서 열리는 베델 명랑 운동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가을학기 세일 모임이 시작됩니다. 세일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공동체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년을 위해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학교 오픈하우스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 예배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찾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자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 첫 주에 개강하는 가을학기 여러 훈련 과정을 분당앞 부스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샬롬 채플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워먼 라이브는 어떤 성경 공부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 북클럽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굉장히 다른 분들의 다른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관계들을 또 책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또 저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저와 또 다른 저의 가족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돼서 뭘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와서 쉬면서 같이 커피도 나누고 다과도 하시면서 또 어떤 것들을 저에게 채워주실까, 내가 가서 막 뭘 해야지라기보다는 깊이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다 살아가다 Woman Alive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